오늘은 봄 소프트 타입 추천 영상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팔계절은 없던 톤이다 보니 봄 소프트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봄 소프트 화장품 추천입니다. 봄 소프트 짚고 넘어가 볼게요. 봄 소프트는 봄의 유일한 탁색 타입이에요. 세부 톤으로는 페일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시 사이 톤으로 PCCS 톤에서 위치 알려드릴게요. 여기 기존 팔계절로 보면 봄 라이트와 가을 뮤트 사이예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봄 라이트 하기엔 탁하고 가을 뮤트라기엔 덜 탁하고 명도가 밝은 톤이에요. 라이트 그레이시라고 하면 되지 왜 봄 소프트가 굳이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라이트 그레이시랑 봄 소프트는 좀 달라요. 라이트 그레이시는 페일보다 명도가 낮은데 명도가 높은 탁색이 봄 소프트 컬러입니다. 즉 라이트 그레이시보다 명도가 높으면서도 탁한 컬러가 봄 소프트의 컬러죠. 가을 뮤트로 크게 잡아드리는데 나에게만 더 꼭 어울리는 제품을 고르고 싶다. 가을 뮤트이지만 실패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세한 분류를 통해 내게 어울리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 소프트 컬러 특징은요. 웜톤, 고명도, 옅은 탁색, 저채도 컬러군입니다. 이런 의상들과 이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봄 소프트 타입은 명도가 높고 저채도 타입이기 때문에 립스틱으로 쓰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입술이 답답하게 흰기동동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피부색에 따른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틴트를 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한 발색감이 너무 강한 느낌은 좋지 않아요. 색소보다는 투명감이 우선인 라인들이 좋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페리페라 틴트 틴메추에라는 컬러인데요. 이 라인 자체가 아주 약간의 탁을 머금고 있어서 쓰기 굉장히 좋아요. 쿨톤들도 약간의 탁을 머금고 있어요. 너무 웜하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웜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온도감의 컬러인데요. 즉 중간에서 조금 더 웜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들 중에서 이 컬러는 눈에 띄게 탁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탁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제품이랍니다.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에요. 이 컬러도 3개째랍니다. 웨이크메이크 3호 리치피치예요. 이 제품도 탁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투명 글로스 칠 때 색소 3 정도의 느낌으로 컬러감이 강하지 않고 발랐을 때 예쁜 재현감만 남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투명한데 무겁지 않은 투명막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다음 제품은 힌스 보더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이 라인의 기프티드라는 제품에 비해서 탁기가 덜 들어간 제품이에요. 웜 기호는 그래도 위에서 추천해드린 제품들보다 꽤 들어가 있어요. 틴메추에나 리치피치에 비해 주황빛이 더 도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웜의 깊이가 깊게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에스쁘아의 칠링칠링이란 틴트예요.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요. 앞서 추천드린 제품보다는 채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톤이 조금 어둡다든지 다른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 립만 바르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이 남다르게 눈에 띄진 않지만 무난한 컬러라서 실패 없이 바르시기 좋을 거예요.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틴트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예요. 10호 앵두 요거트 크림 먹은 척 이 제품 추천드려요. 핑크 코랄에 베이지 섞인 느낌이에요. 이름처럼 요거트에 앵두 조금 거기다 캐러멜 조금 섞은 느낌으로 추가됐어요. 주황 기운 별로 없고 탁기 많지 않아요. 게다가 명도도 밝아서 정말 무난하게 쓰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는 이 제품 베이스로도 많이 써요. 입술색을 은근하게 밝혀줘야 할 때 쓰시기 좋습니다. 11호 천도복숭아 샵업 먹은 척에 비하면 웜 기운이 좀 적은 거 비교되시죠? 이거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어뮤즈 듀틴트 13호 물복숭아 이것도 너무 예뻐요. 우선 온도감은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 가장 미지근한 제품이에요. 탁기도 적은 편이고요. 이 라인 전 컬러 중에서 가장 색감이 흐리고 자연스러워요. 채도도 낮고 색소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언뜻 보면 립글로스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꾸안꾸 스타일. 어뮤즈는 자연스러운 제형으로는 믿고 쓰는 브랜드이니 써보시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어뮤즈 슈벨벳 3호 성수동. 온도감은 극웜은 아니지만 그래도 1호 복숭아 슈에 비해 웜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5호 밀크티에 비해서는 탁한 느낌이 느껴지시고요. 이런 제품을 잘 골라주세요. 이 제품은 제가 앞서 추천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매트한 질감이니 고려해서 선택해주세요. 입술에 착색감이 조금 있다면 오히려 매트한 제품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음 볼터치입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블러셔는 베네피트의 골드러쉬예요. 가을 소프트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명도를 높여야 한다면 어퓨 PK07번을 함께 레이어드 하면 좋아요. PK07은 애매하게 텁텁하거나 어두운 컬러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만능템이에요. 먼저 PK07 발라주시고 그 위에 골드러쉬를 차르르 올려주면 허여둥둥한 기운을 잡아주고 딱 좋습니다. 다음 타자는 릴리바이레드의 청순빔 컬러예요. 공홈에도 인디핑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표면으로 보이는 색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에요. 이 컬러는 피부톤 명도가 조금 차분한 사람에게도 잘 어울릴 컬러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크림 제형 추천드릴게요. 겨울철엔 파우더 올리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요. 어뮤즈 소프트 크림치크 45 쉬머 마멀레이드. 쉬머한 펄이 들어있어서 흰기 뽀용한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2호 핑크 토스트는 45의 비해 웜기가 조금 줄어든 미지근한 색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쓰기 좋지만 사실 크림이라는 제형상의 특징 때문도 있는데 약간 더 채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완전 봄 소프트다라고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생각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치크로도 섀도우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쓰면 꼭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로라메르시에의 올드 스파클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예뻐요. 발색도 잘 되고요. 이건 피부가 많이 밝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중간에서 조금 어두운 피부 21호에서 22호 정도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밝으신 분들은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바쁠 때 쓱쓱 눈과 치크에 통일감을 주면 참 좋아요. 자글자글 쉬머한 골드펄이 얼굴의 입체감 살려준답니다. 다음은 섀도우 추천해드릴게요. 데이지크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 명도 높고 채도 낮고 뉴트럴한 느낌이 딱이에요. 근데 온도감은 완전 미지근은 아니고 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채도 높은 봄브라이트 가을딥 이런 분들이 치크랑 립에 포인트 주고 눈은 채도 낮춰줄 때 쓰기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누드 포션이에요. 옅은 바나나 컬러로 눈가 정리하고 밝혀주기도 좋아요. 여기 가장 어두운 색도 우유탄 컬러처럼 연해서 전체 다 쓰기 좋아요. 버리는 컬러가 없달까요? 이 펄도 엄청 예뻐요. 데이지크의 밀크라떼도 좋아요. 다만 제가 누드 포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누드 포션이 전체적인 채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요. 밀크라떼는 베이스 컬러들이 너무 괜찮아요. 베이스 컬러 4개가 온도감과 채도가 약간씩 달라서 그날그날 약간의 차이로 다르게 레이어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쁘아 오트라떼 이 제품은 베이스 컬러가 봄라이트 분들도 쓸 법해요. 데이지크 제품들에 비해 탁 기운이 덜하고 연한 코랄색 느낌이 나요. 저는 오트밀크 두 번째 줄 맨 왼쪽 컬러랑 첫 번째 줄 첫 번째 컬러 글로우 포에버 그 옆에 코르타도 이 세 컬러를 믹스해서 볼터치로도 올리는데 참 괜찮아요. 에뛰드하우스 누드 밀크티 이 제품도 예뻐요. 여기 있는 치크도 참 쓰기 좋아요. 베이지의 피치한 방울톡 채도가 낮기 때문에 섀도우로 쓰기도 좋답니다. 이 제품은 멀티라서 하나만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달고나 토핑 컬러는 채도가 높은 브라운이라 쓰시려면 조금만 톡톡 양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 자, 오늘은 봄 소프트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위주로 추천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화장품 추천해드릴게요.